Peace for Ukraine or you reign. Be vegan, make peace, do good deeds, have Godspeed. Our programs offer many languages. Please visit suprememastertv.com/schedule. According to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a well-planned vegan diet can provide all the nutrition you need during all stages of your life. Baby Ari's Vegan Journey, Part 2 of 2, Transitioning from Breastfeeding to Solids. Watch on to find out more. No to vegan. Eat yourself to oblivion. Today's show will be presented in Japanese and Korean with subtitles in Arabic, Alexis, also known as Vietnamese, Chinese, English, French, German, Hindi, Indonesian, Japanese, Korean, Mongolian, Persian, Russian, Spanish, Thai, Ukrainian or Iranian, and Urdu.日本の琉球列島に滞在中、ありがとうと言いたい時はフガラサと言うと喜ばれます。クシと申します。愛情あふれる琉球の人々は、すべての生命の美しさと尊厳を大切にする人々を称賛します。アリちゃんのビーガンの旅後編、母乳から固形食への移行へようこそ。 ビーガンの人気が高まるにつれ、野菜中心の食事で赤ちゃんを育てることを選択するビーガンの女性が増えています。栄養食品衛生学会によると、十分に練られたビーガン食は、妊娠、授乳、離乳期を含む人生のあらゆる段階で必要となる栄養をすべて提供できるそうです。先週この番組の前編では、 ビーガンの親になるミーソルさんと夫のウジンさんが、妊婦と生まれてくる赤ちゃんの両方に有益なビーガンの妊娠経験をお話しくださいました。今日はビーガンママミーソルさんのもとに元気に生まれてきたアリちゃんに会えるので興奮しています。 10ヶ月の可愛いビーガンベビーに今すぐに会えます。ビーガンママミーソルさんの出産体験談を見てみましょう。 아리는 이제 예정일날 정말 정확하게 그날 새벽에 나왔고요. 3.36kg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진통이 사실 이게 진통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잘 못 느껴가지고 새벽에 한 2시까지는 집에서 있다가 2시간 만에 병원 가서 바로 나왔어요. 약간 저도 처음이어서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네, 아기도 힘들지 않게 나왔고 저도 힘들이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비건 마마 민솔さんは 아리짱이 初めて会った時の気持ちをこう語ります. 저는 약간 뭔가 되게 반갑고 막 벅차오르는 느낌이 진짜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기 낳고 딱 품에 안겨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감동이 엄청 컸습니다. では、ビーガンママのもとに誕生したビーガンベビーアリちゃんの健康状態や発育はどうでしょうか? 아이는 정말 정상 체중에 정상 키. 저희 아이는 이제 발달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잘 크고 있고 오히려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평균 이상으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이제 평균 정도인데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홀쭉해 보일 수는 있는데 다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건 마마 민솔さんは 비건 베비 아리ちゃんの授乳について語ります. 처음에는 조금 부족해서 분유랑 같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분유를 아이가 잘 안 먹어서 뭐 반강제적으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분유와 아가짱이とって 완전한 栄養源です. 専門家が言うには、授乳中の母親が十分に食べ
いろいろな栄養を摂取することが非常に重要だそうです。母乳수유하면서임신했을때와비슷한식단을유지했지만더많은양을먹었어요사실출산전보다영양을더잘챙겨먹기위해노력했어요수유초기에는미역국을많이먹었고단백질이나푸른야채등을더챙겨먹으려했어요매운음식이나카페인은자제했지만하루세끼를반드시먹고중간중간간식도과일등으로먹으면서균형잡히고건강한식단을유지하려고노력했어요비건철분영양제는계속챙겨먹고있고요비건의아리짱은現在10ヶ月で固形の離乳食を食べ母乳も飲んでいます。ビーガンママミンソルさんはビーガン離乳食準備の異なる段階を説明してくれます。이유식은이제초기미음부터시작을해서밥을먹는데까지쭉준비과정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보통엄마들이하는말로는초기중기후기로나뉘게돼요그래서초기때는뭐쌀미음부터시작해서쌀이랑야채섞은거한가지야채정도섞은걸로이제미음을초기에는먹여요이유식은모유수유하면보통6개월쯤부터시작을한다고해서저는그때부터시작을했고그러다가이제물량을점점줄이고쌀량을늘려서밥과같은형태로바뀌게됩니다 No to vegan. History will judge you. Don't care. You won't hear a thing in hell. 視聴者の皆様、少し休憩をとって出産という奇跡の間ずっと母親と赤ちゃんに愛情を注いでくださる産院の医師看護師とすべての医療従事者に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引き続き、スプリーンマスターテレビジョンをお楽しみください。すぐに放送を再開します。アリちゃんのビーガンの旅後編、授乳から固形食への移行へようこそ。それではビーガンママのミンソルさんがアリちゃんのビーガン離乳食で重要視している要素を見てみましょう。비건이유식을하면서가장신경을쓰고있는점이있다면어떤게있을까요사실철분을가장신경쓰고있어요왜냐면철분이부족하면아이가뭐발달도그렇긴하지만잠을잘못자거든요그래서중간에깨는일이많기도해요일어나자마자이제냉동해놓은이유식을데펴서먹고첫번째낮잠을자고이제자고일어나면또밥먹을시간이어서점심때마다는오트밀을만들어서먹이는데오트밀에과일이나과일퓨레뭐씨앗종류를넣어서만들어서먹이고그다음에이제또좀놀다가낮잠을자고일어나면저녁먹을시간이어서또이제이유식을또데펴서또먹는이루틴모유나간식은언제먹나요그러면아그러면이제중간중간노는시간대에먹고모유는주로자기전에먹어요낮잠자거나밤잠자기전에次にビーガンママミンソルさんがビーガンベビーアリちゃんの主食である野菜入り玄米がゆの作り方を紹介してくれます감자파프리카브로콜리현미죽을준비하고있고요이제아이가저녁때먹을식사입니다이거는현미를하루동안불려놓은거고요이거를이제아이가먹을수있게어느정도조금갈아서준비할겁니다현미는5큰술감자는4분의1쪽넣을거고요브로콜리는요만한거하나그리고파프리카는요거반정도넣을거예요이렇게하면아이가3번먹을분량입니다당연히저는다유기농으로사용을하고있고아침은이거랑비슷한데이제들어가는야채의종류가달라지는거고점심은오트밀을사서이제오트밀가루랑같이퓨레랑섞어서주고있어요어떤과일먹나요요즘에는사과바나나나배아니면복숭아도먹고요그리고블루베리도먹습니다현미는한두번정도는갈아야돼서갈아서사용합니다넣어서그리고채소는미리만들어놨는데
채소는 무랑 다시마랑 표고를 넣어서 만듭니다. 무는 한 7분의 1 분량이고 표고버섯 하나, 다시마는 4조각 넣습니다. 분량은 한 4리터 정도를 끓이고 이거는 소분해 놓고 한 10번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400ml 넣습니다. 요거 하다가 사실은 쫄아들어서 100ml 더 넣을게요. 브로콜리는 줄기는 잘라내고 이런 잎사귀 부분만 사용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금니가 없어서 이제 섬유질을 씹기가 어려워해서 이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로 다져주시면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이 정도로 다지면 여기다가 또 바로 넣으면 돼요. 파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라서 파프리카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란색을 주로 쓰는데 그래야지 너무 맵지가 않아서 잘 먹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껍질을 까서 4분의 1쪽을 지금은 저는 좀 덜 잘게 다지고 있는데 아기가 더 어리면 이제 더 가늘게 다져주셔야 돼요. 이제 밑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1시간 동안 끓이기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센 불로 5분 정도 끓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중약불로 한 50분 정도 끓이면 완성입니다. 次はビーガンパパウジンがバナナ、豆腐、オートミールを使ってアリちゃんのビーガンマフィンのおやつを作る番です。材料は全てオーガニックのものを使っています。 바나나 두부 머핀을 만들 거고요. 지금 준비한 재료는 바나나 46g, 두부 26g, 그리고 오트밀 가루 20g입니다. 먼저 이걸 모두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바나나를 두 넣고 나무숟가락으로 열심히 으깨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리가 세 번 먹을 분량이 나올 거예요. 두부를 넣어서 같이 으깨고요. 이제 뜨가루를, 귀리가루를 넣겠습니다. 그냥 기존에 시판되는 유기농 오트밀을 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3등분 했고요. 머핀컵에 넣겠습니다. 生地をオーブンに入れ 摂氏 180度 華氏 356度で 20分 ほど 焼きます。 焼き上がったらオーブンからマフィンを取り出し 冷まして ビーガンベビーアリちゃんにあげても大丈夫な状態にします。ビーガンの両親が用意したおかゆとおやつを楽しむアリちゃんの姿を見ましょう。これはビーガンベビーアリちゃんのおやつです。左は焼きたてのマフィン、中央はスライスしたアボカド、右は豆腐とビーツボールです。
自分で食べる練習中です。赤ちゃん主導の離乳食 BLW とは、赤ちゃんが自力で固形物を食べるのを学ぶ過程のことです。彼らが食べ物を触り、味見し、匂いを嗅ぐことで探求していくように親が促します。지금아리는혼자서먹는연습을하고있습니다아리이유식먹을게요아음비건베비아리짱은玄米や野菜のおかゆも楽しみます。Ingredients. For all ingredients, please use organic versions if available. For the vegan brown rice porridge with potatoes, paprika, and broccoli, 3 servings. The ingredients are vegan broth, 10 servings, 1/7 of a radish, 1 shiitake mushroom, 4 pieces of kelp, 4 liters of water, 5 tablespoons of brown rice, 1 quarter potato.Half yellow mini bell pepper, 30 grams of broccoli, 500 ml of vegan broth, yellow paprika. For the vegan banana and tofu oatmeal muffin, 3 servings. The ingredients are 46 grams of banana, 26 grams of tofu, 20 grams of oatmeal ground. For more healthy, well-balanced vegan meals for vegan babies, please visit the following websites: theconsciousplantkitchen.com, livingtheveganlifestyle.org, veganrunnereats.com, and more. We don't use animals for those purposes, such as for transport anymore, because we have found better alternatives. So why single out eating them? Samer Hakim, vegan. 視聴者の皆様、新米ビーガンの両親、ミンソルとウジンの旅にご一緒くださり、彼らが健康で可愛い娘アリちゃんにどうビーガン離乳食を用意するのかをご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ビーガン食は子どもも含め、すべての生き物に有益で、共存しているすべての民が幸せに暮らせる地球を作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それを始めるのに早すぎる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誰もがすぐに平和で慈悲深いヴィーガン食を選択す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次はマスターと弟子の霊的な意識への目覚め全14回の最終回を、注目すべきニュースのすぐ後にお送りします。皆様の魂が目覚め、神の至上の恵みに包まれ成長しますように。Wise viewers, thank you for joining Minjo and Ujin's journey as new vegan parents and watching how they prepare vegan baby food for their healthy and cute little daughter, Ari. It's never too early for anyone to start on a vegan diet that is beneficial for all beings, including children, thus creating a planet where all its co-inhabitants can live happily. We hope everyone will soon choose the peaceful and compassionate vegan diet. Up next is Awakening to Spiritual Awareness.Part 14 of 14 on Between Master and Disciples, right after noteworthy news. May your soul awaken and grow in God's supreme blessings. Russia, leave Ukraine or Ukraine now. Peace be with you too. Be vegan, make peace, do good deeds, hell not rich.For free international vegan recipes and for language availability, please visit suprememastertv.com/VEG and suprememastertv.com/schedule.
Pour des recettes véganes internationales gratuites et voir les langues disponibles, veuillez visiter suprememastertv.com/veg et suprememastertv.com/schedule. Para recetas veganas internacionales gratuitas y para disponibilidad de idiomas, visiten suprememastertv.com/veg y suprememastertv.com/schedule. Pentru rețete vegane internaționale gratuite și limbile disponibile, vă puteți uita pe suprememastertv.com/veg și suprememastertv.com/schedule.